빨리 안 잡고 또 얼른 쪄갖고 또 우리를 막 짜증나. 내 집 아닌 이상은 종이 뺏어 딱 놓고 그 하고 붙고 막 이러고 있어. 안 그래? 안녕? 너희 분리수거 잘하고 있니? 전 세계에서 생산된 플라스틱 약 3억 톤을 분리수거하면 몇 프로 정도가 재활용될 것 같니? 80%? 55%? 아니, 단 14%뿐이야.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고? 태우거나 땅에 묻어버려. 그럼 분리가 되지 않은 폐기물은? 바람 따라 물길 따라 바다로 흘러나가. 매년 약 800만 톤이 말이지. 그중 해수면에서 발견되는 양이 약 3만 5천 톤이야. 전체 유입량의 0.5% 미만의 양이지. 그럼 나머지 99.5%는 어디로 갔을까? 2050년 바다에는 물고기보다 플라스틱이 더 많을 거라는 보도가 있었어. 해양동물들은 큰 플라스틱 덩어리를 먹이로 착각해. 그리고 작은 어패류와 플랑크톤에서는 미세 플라스틱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지. 유엔에서 플라스틱이 나노플라스틱이 되는 데까지 500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발표했어. 플라스틱은 1950년대에 발명된 지 100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말이지. 인간은 플라스틱이 100% 사라지는 걸 본 적이 없는 거야. 최근 식용소금에서도 발견되면서 먹이사슬 문제는 더욱 깊숙이 파고들었어. 플라스틱 쓰레기는 단지 미관상의 문제가 아니야. 생태계 전체를 변화시키는 문제야. 미세 플라스틱보다 작은 나노 플라스틱은 모든 기관 속으로 침투할 수 있어. 이 플라스틱의 종착지는 어디일까? 종착지는 나의 폐, 나의 피, 몸속 깊숙한 곳이야. 플라스틱은 가볍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가공이 쉬워서 인류의 큰 발명으로 인정되었지만 이젠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어. 우리가 지구를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유럽과 대만 등 세계 각국에서 환경을 위한 강경 대응이 시작되었어. 2030년까지 요식업계에서의 플라스틱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모든 일회용 포장지를 재활용 포장지로 바꾸고 일회용 컵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대. 그에 반해 대한민국은 1년 257억 개의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한다고 해. 1인당 514개를 1년 동안 사용하는 꼴이지. 심지어 대한민국은 전체 플라스틱 사용량 세계 2위라니. 이거 박수 쳐줘야 하나? 우린 플라스틱 오염 문제가 심각하다고 늘 이야기해왔지만 정작 근본적으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쓰레기들을 획기적으로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 같아. 네가 하나 줄이는 게 효과가 있냐고? 소비자가 소비를 줄이면 기업 입장에서는 수요가 주는데 그럼 기업 입장에서도 공급을 줄이기 때문에 우린 더 현명한 소비를 해야 해. 기업은 플라스틱 포장재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 개발을 촉진하고 과대 포장을 억제하고 재사용 용기를 활성화하는 등 생산 단계에서도 노력해야지. 뿐만 아니라 포장재를 사용하지 않는 판매점을 늘리는 등 유통 단계에서도 포장재 사용을 줄이도록 해야 해. 우리는 그동안 착각에 빠져 있었어. 우리가 분리수거만 잘하면 폐기물들은 당연히 모두 재활용될 것이라는 착각 속에 말이지. 쓰레기는 끊임없이 배출되고 양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어. 제품의 포장은 복잡해지고 화려해지고 위생과 편리함을 추구하면서 일회용품의 사용은 증가하고 있지. 그동안 우리는 분리수거를 하지 않는 몰상식한 사람들이 환경을 파괴한다고 배웠어. 사실 더 큰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지만 말이야. 분리수거해야 할 쓰레기를 너무 많이 만드는 구조. 아무리 분리수거를 잘해도 불안할 수밖에 없는 구조 말이지. 더 이상의 불필요한 포장을 남발하지 않도록 국내 기업은 물론 다국적 기업에도 요구하고 그것들을 규제하도록 정부에도 요구해야 해. 응? 근데 왜 이렇게 환경에 대해 잘하냐고? 아이고,
내 소개가 늦었구나. 난 바다 거북이야. 너네 나 되게 유명한데 내 사진 한번 봐볼래? 딱 보면 알걸? 어때? 나 알아보겠어? 내 코 속에는 너희들이 쓰던 빨대가 10cm가량 꽂혔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과 친구들도 바닷속 플라스틱이나 쓰레기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어. 내가 한마디만 더 하고 돌아갈게. 지금 지구의 주인은 인간이지만 자연이 파괴되고 수습할 수 없게 되면 지구의 주인은 쓰레기가 될 거야. 알았지? 그럼 안녕!